인생을 또는 자기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요새 트렌드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나도 좀그 촉을 더 날카롭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는데 그 요령을 조금 간단히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흔히 저보고 교수님은 트렌드 분석하셔야 되니까 텔레비전도 맨날 보시고 맨날 뭐 가로수길 같은 데서 밥 먹고 막 옷도 막 맨날 트렌디하게 입고 근데 전부 지금 입고 있는 전부 작년에 산 것들이고요. 재작년이죠. 그러니까. 그래서 생각보다 트렌디하지 않죠. 전 TV도 잘 보지 않습니다. 근데 우리나라 드라마 같은 건 너무 좋은 게요. 저희 집사람한테 30분만 물어보면 1회에서 마지막까지 다알수 있어요. 전 그럼 어떻게 트렌드를 보는가? 제 비결은 왜? 라고 묻는 것입니다. 왜 그럴까?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서태지가 작년 10월 달에 복귀했는데, 90년대의 진짜 대통령이었습니다. 근데 서태지 노래는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. 근데 얼마 전에 토토가라고 했는데, 90년대 노래들을 막 틀어준, 이번엔 사람들이 열광을 했어요. 왜 그럴까? 거기 트렌드의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. 제가 뭐 시간이 많으면 그 설명 한번 쭉 드렸으면 좋겠지만,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이다. 제가 파워포인트 준비할 당시에는 케이블에서 꽃보다 시리즈를 막 하고 있길래 제가 가져온 예를 들면 꽃보다 시리즈는 왜 인기일까? 저틀 프로그램 하나에도 굉장히 많은 트렌드가 숨어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야 사람들이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네?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면 작년 재작년 그렇게 경기도 나쁘고 세월호 사건도 있고 이랬는데도 인천공항은 사람으로 미어 터졌어요. 아마 이번 설날 고속도로에보다 인천공항에 사람 더 많을 것 같아요. 왜 사람들이 여행 좋아하네? 왜 여행을 좋아할까? 사람들이 이제 물건 살 돈을 아껴서 경험, 좋은 여행하고 싶어 하는구나. 경험해. 요새 그러고 나서 보면 진짜 경험에 돈을 쓰겠다. 위슐리스트 옛날에 나뭐 사고 싶어, 뭐 사고 싶어 위슐리스트 했던 사람들이 요즘에는 버킷리스트라고 해요. 죽기 전에 이거 해보고 싶어, 저게 해보죠. 경험에 대한 욕구가 느는구나. 여러분, 여기 보면 할아버지들이 나와요. 은퇴한 여배우들이 나와요. 옛날 같았으면 그 잘생긴 청춘 남녀가 나왔을 거예요. 그래서 꼭 러브라인이 생겨요. 얘는 쟤 좋아하는데 쟤는 얘 좋아하고. 우리나라 모든 드라마는 기승전연입니다. 의사 드라마는 의사들이 치료하다 눈 맞아서 연애해. 군인 드라마는 군인들이 나라 지키다가 눈 맞아서 연애해. 뭐 이런 식인데 이건 동성끼리 가죠. 거기다가 할아버지들이 가고. 과거에 있지 않던 현상입니다. 근데 그러고 보면 여러분 작년에 명량,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, 요새 뭐 국제시장 이런 것들 보면 다 중년 이상의 남자들이 티켓 파워로 100,000만을 만든 영화다 하는 겁니다. 오, 이것도 세대들이 바뀌고 있는데 등등 굉장히 여러 가지 키워드가 이한 드라마 안에서도 나온다. 제가 뽑아낸 키워드만 5개입니다.